주세요 이렇게 많이 그래서 프로포즈 받았어요. 그랬어요. 미녀들의 수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미녀들의 수다를 찾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락의 왕자 우리 김종서 씨, 그리고 발라드의 왕자 신혜성 씨, 그리고 트로트계의 비 박현미 씨, 그리고 아이들의 대표주자 신동 강희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발라드의 왕자 우리 신혜성 씨. 첫사랑이라는 노래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2집 앨범이요. 그리고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셨죠? 네, 한국도 하고요, 일본에서도 하고요. 일본에서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나요? 총 4군데에서 4회 공연 했는데 네. 모든 객석이 다 찼어요. 뭐 한 번 가면 7천석이 매진이 됐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그럼 일본어도 공부를 하셨어요? 예? 일본어도 공부를 하셨어요? 일본어요? 예. 아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신혜성 씨가 일본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 우리 리에 씨랑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안 되는데? 예, 간단한, 예, 간단한 일본어. 뭐 저희가 막 전문적으로 뭐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자, 부탁드립니다. 하지메마시테. 일본어 勉強しましたか? 少し。今どのぐらい勉強しましたか? 아, 去年 아 2ヶ月ぐらい 2ヶ月ぐらいでそんなに上手なんですか? 上手ですね。はい、頭がいいですか? 頭がいいですね、本当に。あ、全然楽しいんだよ。いや。 2개월밖에 예. 공부 안 했었는데 너무 잘해요. 어때 사유리 씨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우리 신은석 씨. 일본 씨. 그래요. 그냥 진짜 인기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이분 빠질 수 없죠. 트로트계의 비, 박현미 씨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현미 씨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체리나 씨 혹시 아세요? 네. 샴푸 좀. 부르는 씨 뭐라고요? 비입니까? 비? 비입니까? 아, 예, 그 비가 아니라 트로트계의 비라고. 투비. 예. 투비. 예. 아, 그게 약간 속삭여요. 예, 예, 예. 아, 지금 트로트에게 비라고 했더니 저 사람 비입니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예. 자, 아비가이 씨 혹시 노래 아세요? 우리 박혜민 씨, 곤드레 만드레? 곤드레. 야, 그 노래를 아시네요. 네. 예. 박혜민 씨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독일 분이요. 미리아 씨? 네. 아, 진짜 고맙네요. 거기 계신 분 중에 그거 저를 부르는 사람 처음이에요. 아. 저 맨날 뭐 에바, 루, 사유리 그거 많이 나오는데 진짜 고맙네요. 미리아 씨, 네. 홈페이지에 나는 팬들이 없어서 무풀이 무섭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셨어요. 예. 신동 씨, 강희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혹시 손주 씨? 예. 네. 신동 씨. 통화해봤어요. 전화 통화를 해보셨어요? 아, 맞죠? 야, 너 왜 이렇게 살려주세요? 신동 씨가 이런 면이 있으신 줄 몰랐네요. 아, 제가 아이돌이면 돼? 아, 예, 맞아요. 기억나는데 네. 제가 준코 씨랑 친구거든요. 네. 아, 그러세요? 네, 같은 연생이라서 친구인데 옆에 계시다 그래서 바꿔준 적 있어요. 예. 네. 어떤 사람 같아요? 손주 씨가 보시기에는? 되게 귀여워요. 근데 전화 받을 때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려줬어요. 그때 후 아, 좀 더 얘기 많이 할 걸. 그러니까. 아, 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서유리 씨, 슈퍼주니어. 알아요.
아주 알아요. 네, 많이 텔레비에서 봤는데요. 진짜 조금 튼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몸짱이었어요. 몸짱이었어요? 제가요? 몸짱. 감사합니다. 예. 여기 좋네요. 예. 예. 지금 분위기가 자꾸 신동 씨 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좀 몰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괜찮습니다. 어차피 출연이 똑같이 하는데요. 아, 우리 강희 씨. 예, 예. 질문 있습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텔레비전 봤습니다. 아주 애기, 아주 네. 귀여운 노래 네. 아마 불렀습니다. 아. 예. 당신의 노래? 아, 제가 그걸 보신 거 아닐까? 제가 M 뭐 방송에서 제가 아이들 진행하는 프로그램하고 예, 예. 어떤 걸 하셨는데요? 지금 야. 너무 귀엽다고? 아, 예.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덩덩덩덩덩덩 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이분들이 귀여웠어요. 맞습니다. 예 또 반가운 분이 있습니다. 돌아올 레슬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예. 보고 싶었지만 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일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 이제 큰언니 아닙니다. 아니 그 이유로 아, 우리 맏언니가 돌아왔으니까. 네, 예. 아니 레슬리 씨 미국에서는 네. 어떻게 좀 생활하시면서 한국이 그리워지거나 한국 음식이 그립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한국 음식부터 그립게 됐어요. 아 어떤 음식이 제일 먹고 싶으시던가요? 찌개류를 좀 찌개. 네. 된장찌개라든지 예. 김치찌개. 김치찌개. 비행기에서 막 떨어지자마자 막 가서 뛰어갔죠. 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내리자마자. 오랜만에 돌아와 보니까 누가 좀 이렇게 눈에 띄시는 것 같아요? 그 언니 저기 그 맨 언니. 앞에. 네. 브로니스 씨. 브로니스 씨. 어, 이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웃긴 것 같습니다. 레슬리 씨가 보기에는 지금 체리나 씨하고도 처음 뵈시죠? 네. 네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소방하니. 아까 인사했어요. 네. 네. 자, 돌아온 레슬리와 디아나 씨 환영하면서 미녀드레스타 시작합니다. 네, 릴레이 토크 줄줄이 말해요. 이번 주 주제를 공개합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최고의 유혹은 땡땡땡이다. 김종서 씨. 홈쇼핑이죠. 아, 홈쇼핑. 저는 홈쇼핑 그 쇼호스트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유엔에다 보내야 돼요. 왜, 왜? 그럼 분쟁이 없어요. 아. 이게. 설득력. 아, 설득력이. 그렇죠. 네, 저도 모르게 카드번호 불러주고 있어요. 연예인들은 네. 뭐 협찬이나 그런 거 할 때 특별히 연예인 DC 디스카운트를 더 해주잖아요. 그, 예, 그렇죠. 한 10% 뭐 이렇게 네.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뭐 옷이나 그런 것들 좀 구입하려고 예. 했던 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비가이 씨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비가이 씨! 재벌 2세. 네? 재벌 2세. 디아나 씨! 부왕이다. 부왕이다. 미리아 씨. 160 포인트 카드다. 루반장님. 커피 믹스다. 아, 커피 믹스가 네. 유혹을 한다고요? 그럼요. 너무 맛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맛도 있고요. 뭐 다이어트 하고 있으면 설탕 저저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푼 없으면 그 껍데기로 그 져서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하고 종이컵 밖에 필요 없어요. 되게 간다, 되게 좋잖아요. 그 캐나다에도 없나? 있지 않나요?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